색깔과 솔트레이크 시티입니다. 그지? 레이크가 뜻이 뭐야? 호수인데 왜 솔트레이크 시티라고 이름이 지어졌는지 아까 기억나는 사람 뭐야? 맞아, 소금기가 있는 호수가 이 도시 가까이 있어서. 잘했어. 그러면 단어 캐피탈의 뜻이 뭐지? 히우나 캐피탈? 오케이, 수도야. What is the capital of Korea? 우리나라의 수도는 뭐야? 서울. 잘했어요. Curious는 호기심이 있는 이란 뜻이야. 결정하다 발음 어떻게 읽어? DDD, decide. 빼다. draw. 잘했어. 얘는 떨어뜨리다도 있어. 잘했어. Location은 위치. Originally는 원래. Pioneer. 개척자. Realize. 뭐 깨닫다, 알아차리다. 그 다음에 리스닝 볼게요. 봐봐. 솔트 레이크 필기하셔야 돼요. 옆에 선생님이 붙인 거야. 희훈아. 종이 붙였어? 유준이? 큰 종이. 아니, 큰 종이. 그거야? 종이 붙인 데 필기. 보세요. 솔트 레이크 시티는 글씨 바르게 써야 돼. is 뭐뭐입니다. Salt Lake City는 is 뭐뭐입니다. The capital of the state of Utah. 유타 주의 수도입니다. 라는 뜻이야. 주어, 동사, 보어. 몇 형식? 영어 문장이요. 주어, 동사, 보어로 이루어져 있어. 몇 형식? 이 형식. 잘했어, 유준이. 아, Salt Lake City는 유타 주의 수도다. 휴나, 이거 필기하고 있죠? 주어, 동사, 보어. In the state United of America, 미국. 얘는요, 이렇게 괄호를 묶고, 얘는 전치사구라고 그래. 전치사 뒤에 명사, 명사, 이렇게 딸린 걸 우리는 전치사구라고 그래. 전치사구는 문장의 형식에 영향 끼쳐, 안 끼쳐, 유준아, 봐봐. 안 끼치지? 그래서 주어, 동사, 보어로 이루어진 몇 형식? 형식입니다. Many people are curious. 많은 사람들은 궁금해 합니다. Many people are curious. 많은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무엇에 대해 궁금해해? Why a city would have such a name? 왜? 야, 육하원칙, 의문사. 누가가 영어로 뭐야? 누가? 누가? Who? 언제? 어디서? 왜? 잘했어.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게 육하원칙이야. 그지? 다시 빠르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Why? 이게 육하원칙이야. 그지? 그래서 봐봐. 왜? 적어놔. 의문사. 왜 사람들이, 왜그 도시가 주어 would have 그러한 이름을 갖게 됐는지 궁금해한다라는 뜻이야. 이해됐어요? 그런데 좀 이상하지? 키우나? 문장과 문장이 연결이 돼야 돼. 근데 여기 and나 but 같은 접속사 있어? 없어? 키우나? 문장과 문장이 연결이 되려면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줘야 되는 접속사가 필요한데 접속사가 없어. 여기 책에다가 이렇게 적어놔. 여기 사이에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 대시 빠진 거야. 대시 생략이 된 거야. 이렇게 적어주세요. 괄호 해놓고. 그래서 many people are curious. 많은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무엇을? Why a city would have such a name? 왜그 도시가 그런 이름을 갖게 됐는지. 필기했어? 볼펜. 볼펜으로 필기했으면 좋겠다. 선생님 볼펜 안 줬나? 볼펜으로 하고 있어? 오케이. 그다음 밑으로. Next. It is not often. 봐봐. 얘도요. 얘도 중요해요. 그지?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무엇이? A city. 무엇이? 봐봐요. 얘가 주어. 그것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무엇이요?
이곳은 흔한 일이 아니다. 형용사 집주. 무엇이? 도시가 어떤 단어를 가지고 있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야. salt, 소금이라는 단어를, 그지? in front of it, 도시 앞에 가지고 있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얘도요, 여기에 전화, 접속사, 대시 생략이 됐습니다. 그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무엇이? 도시가, 그지? 이름 앞에, in front of it, 이름 앞에 소금이란 단어를 가지고 있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이거 적었어? 근데요, 여기에다가 가에스 적어봐. 가에스는 가짜 주어야. 그리고 얘, 어시티가 진짜 주어야. 가에스, 진에스, 진주어, 가주어. 요거 체크해 주세요. 희훈이. 필기하고 있지?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도시 이름 앞에 소금이란 단어를 가지고 있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이 뒤에 있는 문장이요. 진짜 주어인데 우리가 영어 문장에서 가짜 주어 is을 쓰는 이유는 진짜 문장이 너무 길어서 뒤로 빼기 위해서 앞에 가짜 주어 is을 그냥 써놓는 거야. 그래서 이거 절대 그것이라고 해석하면 안 돼. is 그것이라고 해석이 될땐 대명사야. 알았죠? 얘는 가짜 주어야. 그래서 해석이 안 돼. The city got its name. 도시는, 그 도시는 얻었습니다. 무엇을? 그 이름을. 뭐로부터? From being so close to the Great Salt Lake in Utah. 이렇게 끊을게요. 유타에 있는, 그지? 위대한 Salt Lake. 그지? 유타주에 있는 그 소금이 있는, 그지? 위대한 Salt Lake에 가까이 있어서 그 이름을 얻었습니다라는 뜻이야. 이해 됐어? 그럼 얘도 이렇게 묶어놔봐. 이렇게. 얘도 뭐 전치사고인데, 내용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너무 문법적으로 어렵게 설명 안 할게. 그럼 봐봐. 왜 미국의 유타주의 솔트레이크 시티라는 도시는 이름을 왜 그런 이름을 얻게 됐어? 소금이 있는 호수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지? When the early pioneers. 초기에, 여기서 when이 뭐야? 아까 우리가 when이 의문사로 해석이 되면 뭐야? 누가가 뭐야? 빨랑 대답. 누가? Who? 언제? When? 어디서? Where? 무엇을? What? 어떻게? How? 왜? Why잖아. when이요, 의문사. 물음표가 담긴 의문사로 해석이 될때 언제야? 근데 여기서 when은요, 이렇게 체크하네. 얘는 접속사야. when이요, 접속사로 해석이 될 때는 뭐뭐 할 때라고 해석이 됩니다. 뭐뭐 할 때. 초기의 개척자들이 뭐할 때? reached. 도달했을 때, 도착했을 때, 어디에? 이 지역에. 그 지역에 도착했을 때, 그러니까 솔트레이크 지역에 도착했을 때, 그 도시에 도착했을 때, 책에다, 요거 책에다가 적어놔. Rich는요, 봐봐. 뜻이 뭐냐면은, 어디 어디에 도달하다. 책에다 적어 놓으세요. 도착하다란 뜻이야. 단어 rich. 야, 이거 헷갈리면 안 돼. 네가 알고 있는 rich가 뭐야, 희우다. He's very rich. 친구가 돈을 팍팍 써. 응? He's very rich. 뭐야? 그는 부자야. 근데 그 rich spelling, 그 형용사로 쓰인 rich는 R-I-C-H야. 근데 R-E-S-H는 동사입니다. 어디 어디에 도달하다, 도착하다. 얘랑 똑같은 뜻. get to 적어주세요. get to 뒤에는 이렇게 장소가 나와야 돼. I got to 서울. 나 서울에 도착했어. 라는 뜻이야. I got to America. 나 미국에 도착했어. 그래서 이거 적어놔, 단어. 그렇지, 바르게. 그래서 초기에 그 개척자들이 유타주에 도착했을 때, 그지? 그 사람들을 were happy with. 만족했습니다. 도시의 위치와 날씨에, 그지?
요것도 책에다 적어놔. 비동사지, 비동사. 아까 말했잖아. Your friend. 네 친구가 비동사 잘 부른다고. 네가 알고 있는 비동사 뭐뭐 있어? MR이지야. 뭐, 과거 시제잖아. 왜 이거 과거 시제 썼을까? 초기에 이 도시에 도착했던 조상들은 살아 계셔 돌아가셨겠어. 돌아가셨으니까 과거 시제 쓰는 거야. 적어놔. 비동사 happy. 하나의 수거입니다. Be happy with는 무엇무엇에 누나 적어놔. 만족하다야. Be happy with. I am happy with you. 난 너에게 너랑 있어서 행복해. 뭐 이런 뜻이지만 I am happy with this food. 나이 음식에 만족해. 이 음식 좋아요란 뜻이야. 그래서 be happy with는 무엇무엇에 만족하다인데 얘랑 똑같은 뜻. Be satisfied with. Be satisfied with는 무엇무엇에 만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I am satisfied with this city. 나이 도시에서 지내는 거 좋아요. 만족해요라는 뜻이에요. 이거 중요한 단어니까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이 초기에 솔트레이크 도시에 도착한 개척자들은 이 도시가 마음에 들었단 소리야. 여기다 단어. Be happy with. 여기다 단어. Be happy with. 오, 잘했어. 이거랑 똑같은 거. Be satisfied with. 오케이? 오, 그렇지. 크게 잘했어. 오. 잠깐만. 안 나와? 네. 잠깐만. 다른 거 좀. 아, 또 없는데. 잠시만. 이거 써. 네, 이거 써. 그래서 초기에 이 도시에 도착한 사람들은 이 도시에 만족을 했다 이거야. 그치? 이 도시의 위치와 날씨에 대해서 만족을 했다 이거야. 이해 됐죠? 적었어, 희윤이? Be happy with, be satisfied with. 넘어갈게. 그러면 다음 문제. 그래서 they decide, 결정했어요. 무엇을 결심했어? 그들은 they decided, 결정했습니다. 무엇을? To build a city there. 그곳에 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주어 동사 보어 몇 형식? 유나? 아, 주어 동사 목적어 몇 형식? 오케이, 3형식. 그래서 초기에 그 도시에 도착한 개척자들은 그 도시에, 아, 여기 참 날씨도 좋고 위치도 좋아. 도시 하나를 건설해보자. 라고 결정을 한 거야. 주어 동사 목적어. When they realized. 그 초기에 개척자들이 뭘 깨달았을 때, 뭘 알았을 때? It was close to a lake that was salty. 이렇게 괄호 치세요. 봐봐. 중요합니다. 여기서 that은요, 앞에 있는 호수. 호수는 품사가 어떻게 돼? 명사야, 형용사야? 호수. 잘했어. 명사 선생님이 N으로 표시한다 그러지. 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선생님이요. 대시 있는데 대답에 명사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문장에서 대시 빠지면 was salty만 해도 문장이 완성이 돼안 돼? 안 돼. 이게 무슨 얘 그냥 적어놔. 관계 대명사라고 그랬지? 선생님 필기한 대로 그대로 적어놔. 아, 그래서 사람들이 깨달았을 때 무엇을? It was close to a lake that was salty. 기운아. 짠! 이제 소금기가 있는 맛이 짠! 호수와 가까이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여기서 이심을 가리키는 게 뭐야? 적어놔. The city. 도시입니다. 기지. 그 도시가 호수, 약간 소금기가 있는 호수와 가깝다는 걸 깨달았을 때 이거 필기했어, 희훈이? They give it its name. 그래서 그 개척자들은 뭐야?
its name. 그것의 이름을 줬습니다. 뭐야?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야. 주어 동사 감목 직목 몇 형식? 몇 형식? 4형식.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래서 솔트레이크 시티라는 도시는 솔트레이크 시티는 오리지널리 원래 비동사 플러스 PP. 야, 도시는 스스로 이름을 부를 수 있어. 사람들에 의해 불려지는 거야. 사람들에 의해 불려지는 거야. 그래서 was called야. 그래서 솔트레이크 시티는 불렸습니다. 원래 뭐라고 불렸어요? Great Salt Lake City. 위대한 솔트레이크 도시라고 불렸습니다. 근데 길잖아. 그지? 뭐라고 불렸어요? 이거 주격보어. 그래서 원래 솔트레이크 도시는 위대한 솔트레이크 도시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the word great, 그지? 훌륭한, 위대한 이 단어는 was dropped, 빠지게 되었습니다. Why? 왜? From the name in 1868. 아, 1868년에 그 도시의 이름에서 그 원래는 Great Salt Lake City인데 여기서 great가 1868년에 was dropped, 빠지게 된 거야. 다 필기했어? 유진이 안 보이니 잘? 보여? 필기 다 했죠? 그러면은, 뒤에 거. 우리 아까 요거 뒤에 거 퀴즈는 선생님이 여러분들 돌아가면서 다 했어. 채점 안돼 있는 사람, 뒤에 거. 1번의 정답은 뭐야? D번, 맞아요? 희훈이 채점. 유준이는 됐어. 아니야, 그 앞에 페이지야. 1번에 D번. 2번은 40이 하는 거몇번 유준아? 몇 번? 2번의 정답? 응? 오케이. D번. 3번에 A번. 1868년. 4번에 D번. 잘했어요. 다 맞았어요, 희훈이? 오케이. 그 다음. 미니 테스트 뒤에 거 넘겨주세요. 미니 테스트. 미니 테스트. 리스닝하고 우리 쉬는 시간 가질 거야. The first department store was built in. 야, 책 밑에다가. 중요한 단어 나왔습니다. 여기. 오, 잠시. 여기 밑에다가 단어 쓰는 거야. 여기 밑에다가. department store. 모르는 단어 나오면 반드시 이렇게 체크해 주세요. 이렇게 볼펜으로 밑줄 짜. 선생님. Department store 밑에다가 적습니다. Department store는 내가 힌트를 줄게. 신세계 롯데. 뭐야? 잘했습니다. 얘는 백화점이란 뜻이야. 적어놔. 유준이. Department store. 백화점이란 뜻입니다. 디파트먼트 스토어는 백화점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요거 해석해봐. The first department store. 첫 번째 백화점은 was built. 세워졌습니다. 어디에? 파리에서. 주어 동사. 일형식이야. 아, 네오파. 첫 번째 세상에서 첫 번째 백화점이 어디에 생겼다고? 프랑스 파리에. 그지? It offered. offer 단어도 적어놔. offer는 주다, 제공하다. 형님 괜찮아? 필기해 놓으세요. 그 백화점은 제공합니다. 무엇을? 많은 종류의 물건들을. 그지? 백화점이요. 왜 백화점이라는 줄 알아? 100개야, 100개. 화, 물건 화, 자파. 100개의 자파를 모아놓은 점포라고 해서 백화점이라고. 근데 우리가 요즘에 백화점 가면 물건이 100개밖에 없겠어? 훨씬 더 많겠지, 그지? 백화점은 많은 물건들을 줍니다, 그지? At first, 처음에 shop owners, 봐봐. 야, 가게 주인들이야. 처음에 left에서는요, 적어놔, 중요한 단어. left가 뜻이 뭐, 희우나? 잘했어요. 오, 단어 잘하네. 근데 여기 뒤에 at이 있잖아? 얘는요, 약간 좀 기분 안 좋은 말이야. 비웃다란 뜻이야. 적어놔. left, 비웃다야. 그냥 웃다가 아니라 단어 체크해놔, 유준이. 비웃다야.
처음에 가게 주인들은 비웃었습니다. 무엇을? The idea of selling. The idea of selling. So many different things. 너무나 많은 물건들을 한 장소에 모아놓고 물건 파는 걸 비웃은 거야. 그러니까 백화점이라는 그 건물 자체. 사람들, 어떤 사람이, 야, 나는 백화점 건물을 지을 건데 이 건물에 많은 물건들을 사람들이 한 번에 와서 쇼핑 가능하도록, 그지? 한 번에 파는 물건을 한 번에 파는 건물을 지을 거야. 그 소리를 들었을 때그뭐 근처에 있는 바바히우나 가게 상점 사장들이 비웃었다 이거야. 레프에서 비웃다야. 그래서 그들은 몰랐습니다. 무엇을?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It was a good idea. 그것이 좋은 생각이라는 걸. However, 지금 선생님 필기하고 그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the customers, customer가 뜻이 뭐야? 고객들이죠. 고객들은 우리 아까 공부했어요. Were happy with는 뭐야? 어디 어디에 만족하다야. 고객들은 만족을 했어. 더 저렴한 가격에. 그지? 그리고 they were also 또 어디에 만족했어요? Many different things. 많은 다양한 물건들을 만족을 한 거야. 한 곳에 모아놓으니까. 야, 솔직히 백화점 가면 구경할 게 많잖아. 백화점 안 가본 사람. 영등포, 타임스퀘어 가본 사람. 저쪽에 여의도에 새로 생긴 더 현대 가본 사람. 백화점 가면 신기한 거 많아, 없어. 그지? 야, 솔직히, 이마트가 볼게 많아, 백화점을 볼게 많아. 백화점 훨씬 더볼게 많잖아. 그지? 그래서 처음에는 근데 봐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희은아, 백화점을 처음에 지은다고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좋았어? 아니면 비웃었어? 비웃었다는 거야. 근데 그게 발상의 전환이지. 그지? 그래서 아마 라파예트야. 프랑스 파리에 처음에 생긴 백화점 이름 라파예트인가 그럴 거야. 이거 됐죠? 어떤 내용인지. 그거 채점합니다. 보세요. 1번. 이거 뭐에 관한 거야? The history of department stores. 백화점의 역사에 관한 거야. 1번의 정답 2번 체크해놔. 히스토리는 역사적 흉내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2번. Not true. 사실이 아닌 거. A번. 야, 백화점. 고객들은 좋아한다고 나왔어. 안 좋아한다고 나온 게 아니라. 이번에 정답 A번. 3번은. It wasn't a good idea. 처음에, 그지? 백화점을 짓겠다고 누군가가 생각을 했을 때, shop owners. 근처에 가게 상점 주인들은 비웃은 거야. 그래서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야. 3번의 정답 C번. 채점하고 있죠? 4번, 이제 했고요. Listening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나서, 잠깐, what time is it now? 오케이, 30분인데, 10분 쉴게. 10분 쉬고 나서, 4시 40분부터, 보세요, 봐봐. 우리 8과의 그래머 포인트는요, 동사의 시제입니다. 시제라는 건 현재형, 과거형, 그 다음에 미래형이야. 봐봐. 야, 아까 니네 비동사. 현재형이 뭐였죠? 비동사. M? are, is. is의 과거 시제가 뭐야? 비동사, is의 과거형? was. 비동사 I의 과거형은 was잖아. 기억나? is의 과거형은 was. 비동사 I의 과거형은 were. 비동사 M의 과거형은 뭐야? 니네가 지금 you are 13. 13살이란 말이야. 작년에는 몇 살이었어? you were 12. 그지? 동생 있어, 없어? 몇 살이야? 그럼 작년에 동생 몇 살이었어? 그러면 남동생이야, 여동생이야? 어? 남동생. 내 남동생은 다섯 살이었습니다. 어떻게 말해? My brother was 5 years old. 이해됐죠? 그래서 동사, 비동사, am, are, is의 과거 시제, were랑 was, 그지? 여기 다 나오잖아. Salt Lake City is. 여기서 is를 쓴 거는 지금 현재 솔트레이크 시티가 어디의 수도야? 캐피털. The state of Utah. 유타주의 수도라는 거야. 현재. 그런데 그 도시. 도시의 과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동사의 시제를, 현재를 쓴다, 과거를 쓴다? 과거. The city was the host city. 2002년 동계 올림픽 때 주최 도시였대. 이해됐어? 동계올림픽은 겨울에 하는 거야, 여름에 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또두 번째 그래머 포인트. Be different from은 무엇무엇과 다르다라는 뜻이야. 봐봐, 이거 희우나 집중. This city is not different from most major American cities. Major 뜻 적어놓으세요. 책에다가 적어놔. Major. 얘는요, 형용사야. 주요한이란 뜻이야. 야, 메이저리그 들어봤지? 미국의 야구에서. 메이저리그의 반대말을 볼까? 효윤아, 단어 적어놔. 메이저리그의 반대말. 마. 얘 반대말. 마이너. 마이너리그. 얘는 뭐, 소소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야구할 때 니네 두 번의 고척돔에 그 일본에 되게 유명한 선수 있잖아. 에레다 조세. 오타니 들어봤어? 그 사람 왔을 때 대박이었잖아. 그치? 사람도 엄청 그 티켓 구하기 되게 힘들었는데. 선생님 친구가 갔다 왔거든요. 근데 장난 아니었대. 재밌었대. 메이저, 마이너. 적어놨어, 단어? 희훈이? 메이저는 주요한이란 뜻이야. 마이너는 소수의. 뭐 이런 뜻이야. 그래서 미국에서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 우리나라도 1군 있잖아. 그 주요한 선수들로 이루어진 야구단은 뭐라고? 1군, 1부, 그지? 그리고 약간 좀 2부리그라고 들어봤어? 2군 리그, 그죠? 그러니까 프로페셔널 하지 않고 그냥 니네 광명시에도 야구단 있잖아. 유소년 야구단 있나? 야구 좋아해? 야구가 좋아? 축구가 좋아? 희은이는 진짜 축구가 좋아, 농구가 좋아? 축구가 좋아, 배구가 좋아? 축구가 영어로 뭐야? 사커 말고 또 풋볼 잘했어. 그다음에 요거 이거 니네 요거 빨라 연필로 적으세요. 숙제 안 해봤죠? 요거 빨라 연필로 적어. 어려운 거 선생님도 알아. 이렇게 끊어서 직독직해. 솔트레이크 시티는 뭐뭐이다. 유타주의 수도이다. 미 합중국에 있는. 연필로 적으세요. 다 썼어? 그 다음에 넥스트. 다시 바르게. 글씨 바르게. 글씨는 뭐다? 인성이다.
Okay, are you done, 다이사? 4번까지 다 쓴 사람. 오케이. 네가 막내네, 유준아 집에서. 있는 큰 형하고. 그 다음에 5번. 5번 문장까지밖에 없어? 네. 그 다음에 넥스트 봐봐.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세요. 잘 들어야 돼. 봅시다. 솔트레이크 체크. 솔트레이크 시티는 was founded. 설립이 되어졌습니다. 지어졌습니다. 체크하세요. 유준아. 그 다음에 희운아. 언제? 1847년. 야, 줄라이는 몇 월 달이야? 7월입니다. 1847년, 그지? 7월 24일에 솔트레이크 도시가 세워졌대. By a group of pioneers. 어떤 개척자들에 의해서. 그죠? 야, 이 문장은요, 주어와 동사만 있어. 몇 형식? 일형식. 잘했어요. 체크해놔. The pioneers. 그 개척자들은 name이요. 동사를 쓰이면 이름을 짓다야. 그지? 이름을 짓다. 그 개척자들은 named, 이름을 지었습니다. Their new area. 그들의 새로운 지역에 이름을 뭐라고 줬어? 아, 위대한 솔트레이크 도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몇 형식? 2번부터예요? 어? 2번부터예요? 어. 몇 형식? 5형식. 잘했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안 보여, 잘? 네. This is because of, 이것은 뭐이기 때문에, 왜 도시에다가 위대한 소금 도시라고, 소금호수 도시라고 이름을 지었는지, 우리 아까 리스닝 할 때 배웠는데, 이것은 뭐 때문이야? 아, 소금호수 때문입니다. 어떤 소금호수? 이렇게, which is surrounded the city. 아, 그 도시에, 그 도시를 감싸고 있는, 주변에서 감싸고 있는 소금 호수 때문입니다. 예, 적어놔. 관계대명사. surround가요, 무엇 무엇에 감싸다, 둘러싸다 라는 뜻이야. west는 동쪽이야, 서쪽이야? 책에다가 적어놓으세요. East가 단어 적어놔. 동쪽이야, East는. 잘했어. 동쪽의 반대말. West는 서쪽. 야, 이건 니네 알고. 북쪽이 영어로 뭐야? North. 오, 잘했어요. North. North Korea, 북한. 그러면 우리나라는 무슨 Korea? South Korea. South는 남쪽. 뭐? 적었어, 유준이? 단어? East, West, South, 그 다음에 North. 그 다음에 유준아 다 적었어? 지운다.
근데 방향이 나왔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거 약간 문법적으로 중요한 거야. This is why. 봐봐. 도시가 책에다가 적어놔. That is why 뒤에는 이거 완전한 문장이 와야 돼요. That is why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와야 돼. 우리 아까 why 공부할 때 뭐라고 했어? Why.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Y가 의문사로 쓰이면 뜻이 뭐야? 왜잖아. 근데 여기서 Y는 왜로 해석이 안 돼? That is why. 얘는요, 뜻이 그래서 결국 뭐뭐 하다라는 뜻이 그리고 That is because라는 표현이 있어. That is because는요, 얘도 뒤에 완전한 문장. 얘는 뜻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것은 뭐뭐이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이 돼. 그것은 뭐뭐이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이 돼. 요거 꼭 필기해놔. 요거 중요한 표현이라 요렇게 별표. 그래서 that is why 그죠? 그래 그것은 뭐이기 뭐야 뭐이기 때문이다가 아니라 그래서 그것은 결국 뭐뭐하다야 얘가 주어 얘가 동사 그래서 왜 봐봐 왜라고 해석하지 말고 도시는 그래서 도시가 salt라는 단어를 이름 속에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야 다시요 그것은 그래서 그 도시가 솔트라는 단어를 도시 이름 속에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야. 이 표현 중요하니까 이거 반드시 기억해 놓으세요. 선생님이 감사합니다. 오, 잘했어. 의적은 뭐야? 중요한 의적? 이것도 적어놨네. 그럼 봐봐. 세 번째 문장. 세 번째 문단 해석할게요. 이거 다 적었죠? 그다음에 세 번째요. 봐봐. 1848년에 근데 무슨 일이 있었어? Plague of Cricket. Cricket은요, 곤충이야. 힌트를 줄게. 펄떡펄떡 뛰는 거. 메뚜기랑 비슷하게 생긴 거. 메뚜기랑 비슷한 거. 귀. 귀. 귀뚜라미야. 귀뚜라미의 공격이야. 귀뚜라미의 공격. 그런데 1848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귀뚜라미 떼들이요, destroyed. 뭐야? 파괴시킨 거야. 무너뜨린 거야. 무엇을? The pioneers' crops. crop은 곡물, 작물이야. 야,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의 주식은 뭡니까? 썰, 쌀, 벼. 미국 사람들은 쌀을 먹어? 별로 많이 안 먹어. 많이 안 먹어. 미국 사람들은 뭘 많이 먹어? 빵. 빵은 뭘로 만들어? 그럼 여기서 이 귀뚜라미들이 뭘, 어떤 곡물을 파괴시켰을까? 밀, 밀. 이해됐어? 그래서 봐봐. 사람이 도시를 건설했다고 했잖아. 도시를 건설하면은 도시에서 정착해서 살아야 돼. 그럼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밀가루를 엄청 많이 심어놨는데 귀뚜라미떼들이 그 밀가루를 다 파괴시킨 거야. 이해됐어? 그 다음에 flocks of seagulls. 야, 또 뭐? seagull은 갈매기입니다. 갈매기도 appeared 나타났대요. 그리고 갈매기들이 나타나서 뭐야? crickets 귀뚜라미들을 다또 먹었대. 이해됐어? Enough of the crop. 봐봐. 충분한
곡물들은 was saved. 뭐야? 구해졌어요. 그지? 봐봐. 그니까, 물론, 귀뚜라미 떼들이 나타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심어놓은 작물들을 파괴시켰지만, 다행히 갈매기들이 나타나서 그 귀뚜라미들을 잡아 먹은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귀뚜라미들이 곡물들을 먹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만큼, 이제 충분한 곡물들은, 뭐야? 구해졌습니다. To enable, 그지? 개척자들이 뭐 할 수 있도록, 거기 이제 도시를 지은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도록, enable, 뭐 할 수 있도록. To survive, survive가 뜻이 뭐야? 생존하다, 살아남다. 겨울에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충분한 곡물들이 저장이 되어졌습니다. 얘 다 뭡니까? 이렇게 괄호 쳐놔. 투부정사구. 얘 저거. 얘 뭐 부사적인 용법. 요거는 그냥 적어 놓으세요. 얘도 똑같이 부사적인 용법. 그래서 봐봐, 누구 때문에 이 도시가 살아남게 됐어? 귀뚜라미야, 갈매기야? 갈매기. 그래서 갈매기는 나중에, later는 나중에, 나중에 was designated. 뭡니까? 상징이 되었습니다. 유타주의 새로. 그지? 유타주의 새로 상징이 되었습니다. 주어, 동사, 뭐, 몇 형식? 오우, 잘했어요. 그래서 요거 체크해 놓으세요. 필기 다 했어? 아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넥스트 보세요. 어, 이거 또 있네. 밑에. 아니, 아니, 아직 조금 더 하자. 밑에 있어요. 1896년에, 그지? 1896년에 유타주는 되었대요. 무엇이? 아, 1896년에 유타주는 되었습니다. 뭐가? 미합중국에, 그지? 미국에서 미합중국의 45번째 주가 되었대. 1896년에 유타주는 미국에서 45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얘도 주어동사 보어 이형식 문장입니다. 솔트레이크 도시는 그지? 유타주, its capital, 유타주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The word great. 근데 솔트레이크, 원래는 great Salt Lake City였잖아요. 근데 great라는 단어는 had been dropped, 빠지게 되었습니다. 언제? From the name, 그 이름에서, before 1868, 1868년 이전에. 원래 이 도시의 이름이 뭐라고? The Great Salt Lake City인데, great라는 단어가 had been dropped,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언제? 1868년 이전에. 그지? 왜 뺐을까? 딱 봐도 단어, 도시 이름 길어, 안 길어? 기훈아? 길어요. 길어. 그냥 소화동이지. 위대한 소화동 이상하잖아. 그지? 유준이한테 선생님이 위대한 김유준 하면 이상하잖아. 그냥 김유준이잖아. 그래서 단어가 길기 때문에 이거 빼버린 거야. 이해됐지, 유준이? 그지? 그 다음에, 그러면 뒤에 문제 풀게요. 1번! 풀어봐봐. 이 글은 뭐에 관한 내용이야? 기훈아, 이 글. A, B, C, D 중에 몇 번일까요? 오, D번. The capital of the, 그지? 그니까,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는 미국, 미합중국의 45번째 주가 되는 유타주의 the capital, 수도라는 뜻이야. 그래서 1번의 정답 D번. 2번은? 왜 얘네가 솔트라는 단어를 이름에 가지고 있었죠? 뭘까요? 몇 번? 몇 번? A, B, C, D 중에. 오, excellent. 잘했어요. B번이야. 체크하고 채점. 잘했어. 이번에 정답 B번. 3번은 true야. not true가 아니라 true. 이 글에 관한 사실인 거. 몇 번일까, 유준아?
비버. Great Salt Lake City is its former name. Former는요, 저거나 이거 단어 그래 어려울 수 있어. 단어 모르는 단어 나면 바로 former는 형용사야. 뭐뭐 이전의 뭐뭐 전의란 뜻이야. 지금은 그냥 Salt Lake City야. 근데 예전에는 Great Salt Lake City라고 불렸잖아. 그래서 Great Salt Lake City는 옛날 이름, 이전의 이름이란 뜻이야. 그래서 맞는 거는 3번에 B번. Former는 뭐뭐 이전에 란 뜻이야. 뭐뭐 전의. 4번은 B번. The seagull became Utah state bird. 갈매기가 유타주를 상징하는 새가 되었습니다. 왜? 유타주를 공격했던 뭐야? 귀뚜라미들을 갈매기가 처리해줬기 때문에, 그지? 4번의 정답 B번. 그 다음에 현재 시제 과거. 이거 얼른 연필로 체크해놔, 연필로. 한 사람은 채점. 다 했어? 휴니 다 했어? 네. 넘어가도 돼? 오케이. 데이비드 이거 어떻게 거 채죠? 높은지 알아? 뭐가? 12. 다 했어? 아니요. 그러면요, 잠시, 잘했고요. reading 뒤에 8과 단어를 지금은 시험을 볼 텐데, 지금 몇 시야? 12분이잖아.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선생님이 충분히 5분 드릴게요. 뒤에 8과 펴봐, 단어. 15.